안녕하세요. 30번을 가는데 여기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30번을 가는데 30번에서는 지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시 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지시 대상, 다른 지시 대상으로 다시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변형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문사비나 순서는 가능해요. 문사비나 순서는 가능하고 성품 정도랄까? 뭐 이 정도가 일단 이제 가능한 거. 그래서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일치역으로 내면은 어렵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가봅니다. 매번 보기라는 애가 무지 피곤했습니다. She had just won. 그는 금방 이겼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경기를 한 거예요. 이 시점보다 이 시점이 앞섭니다. 금방 이겼죠. 승리를 했다 하는 거죠. 2012년에 주회 챔피언십에서죠. 1600m 경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대항. 경상북도, 그죠? 마라톤 대회. 여기에서 바로 우승을 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피곤했던 겁니다. 그녀는 아주 녹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어차피 여기서 exhausted라는 것이 뭐 여기에는 tired하고 같은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주 녹초가 돼서 제디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법으로 만졌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so that입니다. so that이에요. so that. 이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so가 나와야지 이게 to가 되든가 베리가 되든가 이래도 안 됩니다. 투는 투로 가고 베리 그러면 뒤에 다시 so 해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 구조로 가줘야 됩니다. 문법 일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exhausting이 아니라 exhausted다 하는 건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so that으로 가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대디했어요. She was in the last place. 그래서 꼴등이었다 하는 거죠. Toward the end of her next race. 다음 그 시합에 이제 그 끝무렵쯤에는 그러니까 이게 앞 시합이었고 이제 그 뒤에 시합을 하고 있던 중이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꼴등이었다 하는 거죠. 3200m. 지금 3200m 경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 상태예요. As she came around the final turn. 마지막 한 바퀴쯤 남겨두고 이제 돌 때죠. In the long race. 그 긴 경기에서 마지막 한 바퀴쯤을 돌 때. The runner in front of her. 그냥 앞에 있었던 주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녀 앞에 있었던 주자 얘가 이제 다른 대상이죠. 그죠? 이 주자인 이 맥메스라는 애가 알덴 맥메스라는 애가 fell to the ground. 땅에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문사비나 순서로 이어집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글이 made a quick decision. 빠른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치업으로 간다 치면 천천히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을 했다 하면 안 되고 뭐 그 어떤 경기에서인가 1600m 경주에서 얘가 꼴등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일체부로 가면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이제 넘어졌다 하는 거예요. 보길이 이제 결정을 이제 한 거죠. 그녀는 스타트 앤 헬프트 맥메스. 그녀가 멈춰서 도왔습니다. 그녀를.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맥메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고치냐면은 허로 고쳐버려요. 허.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허나 얘나 지금 다 똑같아. 이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to help fish라는 얘기는 일어서도록 도와줬다 하는 겁니다. 투게더 이제 세운 다음에 함께 그들이 걸어가는 게 되겠죠. 마지막 30m를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로 고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대상이죠. 그녀는 guide her, 그녀를 이제 상대인 이 맥메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인 지점까지 데려갔어요. and 그리고 그때 그녀가 gave 이 부분도 허로 고칩니다. gave her.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다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아요. 그녀한테 gentle push. give her a fish. 그런데 밀어줬다 하는 거예요. 밀어줬습니다. across에 대해서 이 선, 뭘 가리키냐면 이 라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골인 지점을 힘이 없어서 그죠. 비틀비틀 하니까는 좀 뒤에서 밀어준 형태가 된 거예요. 도와준 거죠, 결국. just ahead of Vogel herself.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 보겔이라는 이 자기 자신보다 앞서서 들어가게 밀어줬다 하는 거죠. 결국 얘네를 꼴등 하는 거죠.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여기서 meet라는 게 state meet이라는 게 이 meeting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운동의
를 얘기를 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마라톤 대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입니다. 여기서 밋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그 주 경기에 네가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You deserve to finish. 네가 이제 그죠? 경주에 나가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네가 해야 한다면은 You deserve to finish. 여기서는 You deserve to finish라는 얘기는 꼴인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저브는 뭐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넌 꼴인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꼴인을 해야지만 그래도 거기에 출전을 할 수가 있어. 꼴인도 못하면 너는 탈락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타적이다, 협력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죠? 뭐야? 이타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셀프리스가 되든가, 그죠? 엘트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엘트리스틱, 이타적인 아니고 협력적인 코퍼레이티브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내지는 이제 쉬운 형태로 뭐 헬퍼로 쓰든가 어쩌든가 뭐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 여기서 성품,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성품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그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가 누구인지 다 구분해야 돼. 나중에 이 보겔의 홈타임, 이제 고향이 헬더 패러다이 파레이드. 파레이드를 연 거죠. 환영 파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요. It was because of the race. 그것은 이 경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of가 들어가는 것은 알 것이고요. 여기서 where 같은 경우는 in which로 고치면 됩니다. 그 이런 경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거. 이런 경기. She finished first. 그녀가 1등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이 경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역시 in which가 가능하죠. She finished last.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 이걸 이제 빈칸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얘가 남을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어차피 이제 지쳐서 못할 때 남을 돕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문사비나 순서 형태로 이제 두 문장씩 끊으면 순서가 되는 거고 문사분 하나만 집어넣기가 되는 거예요. 성품하고 일치 여부를 냈을 때가 특히 어렵다 하는 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